저건 야구야?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들 저기서 왜 저러지? 전국 떡볶이 연합회에서 시위를 하러 몰려들었다고. 어제 김갑 부사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갑 떡볶이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국에 100개의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전략이요? 뭐 별다른 전략은 없고 전국에 있는 모든 떡볶이 맛집들을 모조리 찾아낸 다음 입점 건물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갑 떡볶이를 같은 건물에 오픈시키겠습니다. 제 사업 스타일이 좀 공격적이거든요. 사장님, 어떡하죠? 오늘 오픈 행사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일단 매장으로 내려가지. 돈을 돌려서 일정 량의 발전을 해야 문이 열리게 되십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야, 저 그렇다. 가시죠. 사두사두. 반갑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환영하네. 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보셨습니까? 밖에 웬 소란들이야? 전국 떡볶이 연합회에서 갑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 결사 반대 투쟁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일 어떻게 진행했기에 벌써부터 저런 잡음 튀어나와? 일 처리 바르게도 못해? 죄송합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정식으로 경과보 올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해. 지금부터 갑 떡볶이 1호점 오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이프 코팅식이 있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뜨거운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 회장님, 다음 일정도 있으신데 시식까지 하실 필요는... 김갑 부사장이 메뉴 개발에 적극 참여했다고 들었어. 나도 맛 좀 봐야지. 회장님 입맛에 맞으실지 걱정입니다.
맛있어서 쓰러지셨나봐. 회장님은 맛있어서 쓰러지신 게 아니라 너무 맛없어서 쓰러지신 겁니다. 뭐라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구급차!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만든 떡볶이 때문에. 회장님. 할아버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신이 좀 드세요? 검사까지 했는데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다행입니다. 뭐 더 궁금한 게 있나? 저기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음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쓰레기를 돈을 들여서 개발비니 뭐니 예산 낭비하고 시장 조사 없이 팔을 벌리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매점 숫자부터 늘려야겠다고 무턱대고 사들인 건물들 그로 인한 손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셋 중에 한 사람 이번 일 책임지고 잡혔어. 회장님. 뭐야?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위한 7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천리마마트, 즉 대마그룹에 지급되는 것으로 방금 의결됐습니다. 이 대마그룹은 최근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동네 소상공인들과 떡볶이 사업 제휴에 나섰으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네 아이디어예요? 네. 허락만 해주신다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떡볶이 고수 사장님들께 DM그룹과 체인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합니다. 콜라보?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거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의 매장에 두 개의 간판을 다는 거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 DM그룹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지켜오신 브랜드의 가치와 맛, 경영 철학까지 모두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떡볶이 재료 및 음료와 주류 납품 계약을 DM유통과 맺어주실 것과 갑떡볶이 가맹점이라는 로고를 고개 간판과 인테리어에 노출시켜주시면 됩니다. 정말 내 가게 이름을 계속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갑떡볶이 가맹점이라는 로고만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DM그룹에서
임대료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대신 떡볶이 원재료 납품 계약을 DM그룹에게 이임해 주십시오.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만 준비하겠다고 담행 점주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그럼 난 땡큐지.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아이고. 네. 아니 만두커피에 장사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셨습니다. 아, 예. 아, 시간에 그리셨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매입한 건물에 이미 입점해 있는 각 지역의 떡볶이 맛집을 갑떡볶이 가맹점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체인점마다 각기 다른 떡볶이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맛은 상대적인 거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음식을 하는 사람마다 손맛이 다 다른데 프랜차이즈는 획일화된 맛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정관념을 깬다면 어떨까?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맛과 특색을 가진 갑떡볶이. 소상공인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정부 지원금도 나왔으니 일이 더 수월하게 됐습니다. 천리마마트에 오픈한 갑떡볶이 1호점은 맛과 특색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영업하겠습니다. 돈 주고 사 먹겠다고 줄을 섰니? 지옥 체험 떡볶이로 소문이 나서 유튜버들이 먹방 찍으러 오고 SNS에 인증샷 올리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갑떡볶이 도장깨기가 요즘 유행이래요. 1호점이 끝판왕.